여보세요? 이거 좀 이상하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팟뿌리의 소식을 이따금씩 전하는 팟뉴스 앵커 강호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팟뿌리의 만화책 새로운 시리즈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팟뿌리 직업체험. 어떤 새로운 시리즈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팟뿌리 24 시리즈에 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뽑기 투어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또 바로 이어서 팟뿌리의 직업체험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팟뿌리가 이렇게 선을 해서 잘 나가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 이 또 새로운 어린 친구들의 유입도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팟뿌리가 이 만화책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나 봐.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신기하다. 이게 보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봐도 재밌을 그런 내용들이야. 네, 정말 이 뿌독이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이 팟뿌리가 좀 좌충우돌 체험기와 함께 담겨있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림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또 꼭 눌러 담았다고 합니다. 팟뿌리 뿌독이들은 벌써 두근두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대박이다. 두근두근. 네, 대강 어떤 내용이죠? 아, 요거 이제 첫 편은 뿌독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직업 중 한 개인 의사를 한번 첫 편에서 이렇게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야, 내용이 완전 의학 드라마야. 그 현장에 약간 팟뿌리가 이렇게 탁 던져진 느낌. 네. 아, 거기서 팟뿌리가 과연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뭐 관심 있지 않나요? 네? 의사요? 네. 저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오, 좀 친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유튜버 대 의사. 하나, 둘, 셋. 유튜버로 하겠습니다. 이야. 아, 저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팟뿌리니까 사실 첫 편에 우리도 당당한 직업을 가진 유튜버잖아. 그렇죠. 아, 사실 그래서 유튜버로 할 줄 알았는데 의사는 좀 외이긴 하네. 아, 크리에이터라든지. 아, 그럼요. 아, 근데 후에 크리에이터 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 많은 사랑을 주시면 다음에 크리에이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지금 시리즈가 또 계속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건 이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변호사 편 재밌을 것 같아. 아, 약간 법률 쪽에. 난 요식업 하는 사장들 얘기 나오고. 식당 사장님. 그런 것도 있겠지. 그만큼 다양한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시리즈도 많다. 아, 진짜. 기대된다. 잘 팔렸으면 좋겠다.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팔린다. 잘 팔렸어. 사랑해달라고 해야 잘 팔린다. 너무 노골적이잖아. 아, 그럼 다시. 아, 진짜 베스트셀러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우리 뿌독이들 또 진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이번에 팟뿌리 직업체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이벤트? 아, 무슨 이벤트냐? 팟뿌리의 직업체험 초판에 요 팟뿌리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아, 진짜 귀엽지 않습니까? 한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오, 야, 탐난다. 초판에만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 초판이라는 것은 이 선착순이라는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아, 빨리 사야 되네. 그리고 사전 예약 기간에 구매를 하시는 분께는 한 개 더 추가로 팟뿌리 실사 폴라로이드. 이야, 우리 사진 네. 사인도 있다. 사인이 들어가 있죠. 예. 네. 근데 사진이 너무 현장에 좀 갖추고 찍은 좀 해주지. 아니야, 최대한 리얼하게. 나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아, 맞네. 아, 그럼 사전 예약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 팟뿌리 직업체험 초판을 구매하시는 분 중에서 랜덤하게 북사인회 초대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 북사인회는 팟뿌리의 직업체험을 보시는 독자들과의 팬미팅. 저렇죠. 네, 책에 직접 사인도 받으시고. 우리가 북사인회를 하는구나. 출판계에서 굵직한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인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첫 북사인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샀는데 이게 안 들어있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지 않나? 이게 랜덤이다 보니까 랜덤 초대권이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 이럴 수가. 북사인회를 진행하는 천장에서 팟뿌리의 직업체험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천장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아, 북사인회 하는 동안 이건이 또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구매하면 북사인회 참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북사인회에 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일단 현장에 오시면은 뭐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럼 현장 공지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 북사인회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또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팟뿌리의 직업 체험 얼마나 힘을 잔뜩 주었는지 느끼실 겁니다. 와, 그 5만 명이 사러 오면 5만 번을 해야 되네, 사인을. 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아니, 진짜 준비한 만큼 마치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막 강호이의 호기심 뭐 이런 코너도 있고요. 코피가 날 때,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이런 거 좀 유용한데? 심심한 뽀독이 분들을 위한 뽀독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재미 요소들이 많네요. 형 여기 목이 나갔어. 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 뿌덩이 분들이 이런 저 같은 아픈 사람들을 또 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뿌이뿌이. 팟뿌리의 직업 체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짱배랑 짜오는 안 나오나요? 짱배랑 짜오 안 나옵니다. 대신에 새로운 뉴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걸 주목해 주시고. 팟뿌리 24시 5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이겠습니다. 아, 다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 팟뿌리의 멤버들이 집단으로 독감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중 유일하게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멀쩡한 짜오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기 증상이 제일 심한 게 우리 진열이거든요. 아까 내 눈치챘겠지만 지금 내 좀 몸에 안 좋습니다. 아, 이 컨디션이 언제부터였나요? 한 3일 전부터 이제 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 요번에 독감이 좀 세게 유행 중이래. 근데 독감은 아닌 것 같아. 독감이 엄청 알아 누웠을 텐데. 그냥 목만 아프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지금 기침을. 나도 약간 가래 끓는 거 보니까 좀. 아, 왔나? 아니, 지금 여기 감기 소굴입니다.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그 인자강이라는 노랭이조차 지금 약간 골골대고 있거든요. 아, 예, 감기 증상이랑 뭔가 비염 이런 게 겹쳐가지고 지금 엄청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암마 뭐 덩치 크고 인자강도 기관지 어택 이런 거에는 바이러스 앞에 장사 못. 예,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플 때 병원 가야 돼. 아, 근데 아니 짜오는 건강한가요? 아, 저는 뭐 너무 건강하죠. 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좀 축구를 하다 보니까 신체가 좀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래. 그럼요. 아, 근데 결국에는 이 복층에 감기 바이러스 몰고 온 거는 당신이 제일 처음이잖아. 난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복층에 바이러스 퍼뜨려서 최초 유포자. 근데 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잘못된 거예요. 원래 출발은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었어. 그거를 이제 나한테 옮기고 내가 만천하에 떨친 뒤에 여기 역수출을 한 거지. 아, 이게 아 저도 이제 아우 선생님. 아이 저 정도가 심각합니다. 오늘 끝나고 바로 병원 가세요. 의사가 짱이다.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우리 뿌독이들은 야, 1절만 해라. 1절만. 아, 모든 바이러스는 팥뿌리가 먹고 우리 뿌독이들은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 다음 소식입니다. 인간 승리 휴먼 드라마, 예, 짱배의 마라톤. 그 이후 짱배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짱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짱배의 그 마라톤 도전기가 이제 올라갔죠.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떨까요? 아예 망하거나 아예 잘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 마라톤이 끝난 뒤에 뭐 좀 달리고 있나요? 지금도? 일단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 단순히 뭐 횡단보도 건너는데도 살짝 뛰어볼까 하는데 으자 하면서 엄청 아프게. 사실 짜오가 되게 겉으론 툴툴 때도 응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끝에 어머니가 감동스러운 그 장면은 아예 또 제 대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 말씀을 하셨나요?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아니 그 장면이 짱배 그 바닥에 드러누워서 그 대성통곡. 저희가 꼬린 지점에서 들어오는 분 한 300분을 맞았는데 그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넌 우리 노랭이는 좀 어떻게 봤습니까? 짱배의 마라톤. 아, 저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네. 5분 남기고 딱 들어왔었거든. 그때 노랭이가 막 노심초사하면서 짱배 진짜 이번에 탈락 아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짱배가 안 볼 때 저 되게 짱배 많이 응원합니다. 맞아. 어떻게 응원해 혹시? 짱배야 힘내!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어딜 봐. 집에서? 네, 어쨌든 뭐 짱배의 마라톤 도전기가 무사히 끝났고 짱배는 여전히 건강하다. 네, 무릎이 조금 안 좋긴 한데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2kg씩이라도 계속 뛰어보려고 합니다. 마라톤 큰일 아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생겼다. 오, 그렇지. 아, 그리고 100만 원 잘 기부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 트위치의 국내 철수가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파뿌리의 스트리머 김빈일의 행보에 또 모든 국민들의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스트리머 김빈일 트위치 철수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국내 핫한 스트리머로서 트위치의 국내 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일단 네, 많은 스트리머분들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트위치에 주로 이제 그 플랫폼 무대를 활용하고 있는 스트리머분 입장에서는 예예. 예. 이제 또 다음 플랫폼을 어디로 이제 막 가야 될 것이냐. 아.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게 좀 가장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트위치 국내 철수에 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트위치의 입장은 항상 확고했거든요. 예. 진짜로 정말 안타깝다. 진짜 우리도 계속 하고 싶은데 매년 엄청난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못 버텨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의 망사용료 예. 너무 비싸다. 다른 나라에서 트위치 그 내는 망사용료보다 한국에서 10배 더 낸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거라고 늘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면 트위치가 이제 철수하면 아프리카에서 네. 방송할 건지 아니면 아, 사실 지금 촬영하는 오늘 이게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네. 아마 별일 없으면은 뭐 유튜브로 하겠지만은 비닐단은 그러면 김비닐을 계속 볼 수는 있는 거죠? 방송은 그냥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긴 합니다. 유튜브든 뭐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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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새로운 파주스에서 또 다른 소식으로 김빈일의 스토리 정말 궁금합니다. 김빈일도 지금 격동의 시간. 저도 약간 이제 제 나름의 빅띵이라고. 오, 있겠네요. 오, 이제 뭘 준비하길래? 될 수도 있겠네요. 오, 얘기한 거야 도대체. 제발 부탁인데 커플 리프트만큼 하지 마 제발. 오, 오, 저 친절 새집이가 뭔데? 와, 김빈일 더 무비. 진열이 빅띵은 우리도 진짜 몰라요. 갑자기 본인이 얘기한 거라서 우리도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강호이가 지금 현재 멤버들의 아주 뜨거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파쿠리가 요번에 이제 연말쯤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휴가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제가 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긴 했어요. 우리가 좀 이 일을 미리 좀 바짝 좀 치고 우리 좀 평소보다 조금 길게 한번 휴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휴가가 생기면 나는 진짜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일본인지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메이드 카페 한번 간디러 맞들려가지고 뭐 자꾸 메이드 카페 얘기하고 그냥 공교롭게 마라이 시기가 그 메이드 카페를 다 줘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봤으니까 또 복잡한 국가는 좀 그렇고 편한 게 그냥 일본이었다 이거지. 너 일본의 도쿄의 아키하바라를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한번 가볼 생각이 아니고 여행을 한번 저는 철저한 비즈니스였습니다. 네, 그런 말 할수록 구차해진다 야. 허가 길어지는군요. 심지어 네. 제가 편집 안 했습니다. 누나가 편집했어요. 예. 둘이 많이 싸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저를 다 감싸주었고 그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구분했는데 다만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몇몇 뭔가 저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뭔가 저의 어떤 뭐 그런 장면들 캡처해서 저한테 따로 좀 보내주더라고요. 그건 뭐 예. 촬영본에 뭐가 담겨 있었길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강구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없었잖아. 오늘이 오죽하면 얘를 이제 강훈이랑 물어 카게오군이라고. 아니야 카게오군. 아니 카게오라는 이름을 만든 건 정말 악수.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뿐이지 우리 토리, 유니냐, 리노, 리리. 아니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헌터가 맞는 거 같아. 좀 편한 곳으로 그냥 한번 예, 무난하게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겨울이니까 료칸 같은 거 가도 괜찮겠다. 아 그런 것도 괜찮죠? 괜찮지. 료칸에도 메이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 진짜. 예, 그날 카메라엔 안 담겼지만 짜오가 더 좋아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 노랭이가 냉동 피자에 빠졌다는 소식. 아니 뭔 소식이야 갑자기. 밥 대신에 피자만 먹는다는. 뭐가 파뿌린가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냉동 피자에 꽂히셨다고요? 제 소식이 별로 없으니까. 네. 제 소식 자꾸 애들이 그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자기가 네. 생각했을 때 요 한 달간. 네, 좀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얼마? 아니 도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좀 많이 먹었나 보다. 인터넷으로 사니까 한 개에 뭐 4천 원 꼴로 살 수 있더라고. 아, 저렴. 그래서 여섯 개짜리 사가지고. 어 그러면 기왕 먹은 김에 뭐 추천이나 한번. 예. 뭐 추천 브랜드랑 같은 게 되게 많으니까. 아 저는 그 노예집 피자가 좀 괜찮더라고. 아 근데 빵 부분이 없는 거 실제로? 아예 없진 않은데 조금 그만큼 토핑이 좀 가득 차 있는. 오. 아. 와 오늘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뭐 한대니? 아. 야. 야, 그렇지. 냉동 피자 비주얼은 이거지. 아 이게 원래 오븐이나 에어프라이 하면 더 잘 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냉동 피자. 그 평소에도 이렇게 안 잘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나 보네. 평소에 가위로 그냥 잘라서. 평소에는 깔끔하게 먹습니다. 아, 혹시 내일도 먹을 건가? 내일은 좀 불고기 피자를 먹어. 아, 안 먹는다는 얘기를 안 하네. 야, 진짜 대단하다. 맞아, 한 가지 음식에 저렇게 꽂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끝입니까? 끝입니다. 아까 피자 먹고 와서 배부릅니다 지금. 아, 그래도 오늘 피자를 요즘 냉동 피자를 아주 아니 저는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그냥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요즘 그냥 평화로운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집에 좀 놀러 온 브레가야. 같이 냉동 피자. 다음부터 이런 소식은 편집을 해. 아, 이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아 맞지 맞지 그거 맞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짱배가 부모님께 연말 선물로 자동차를 그것도 벤츠를 선물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랭이가 부모님한테 또 이제 모하비 예, 한 몇 년 됐죠. 예, 모하비라는 또 큰 차를 한번 선물을 했었고 진열이도 이제 또 예, 또 차 네. 차를 예, 한번 부모님께 두 대. 예. 예 두 대. 두 대. 렌저. 예. 눈에 도끼가 렌저랑 투싼. 예, 예. 두 대를 선물했는데 예. 와, 짱배가 벤츠를 뭔가 조금 잘 전날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예. 제가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할부가 안 나와서 명의를 빌려줬고. 아, 차를 사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할부를 긁을 수 있게 도와드렸다. 12월 3일이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아, 어머니 생신 때. 네, 생신 때 갑자기 중고차가 이제 필요한데. 네. 아버지도 조금 장거리도 출퇴근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로 가면 40분인데 버스 타면 1시간 반인 거야. 아, 그게 좀 마음을 쓰이셨나 봐. 네. 좀 조그만한 차를 하나 보고 싶다더니 중고차 매장 가가지고 벤츠 C200을 보시는 거야. 벤츠를 또 한번 몰아보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기배야,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할부가 안 돼. 그래서 네 이름으로 좀 해줘. 그래. 생신 선물로 거의 뭐 신용을 빌려드린 느낌이네요. 이거네. 아, 결국에는 짱배가 산데 차는 부모님 몰고 가는 네. 그런 거. 그런 거. 저희가 불법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짱배 자동차인데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그럼 할부금을 네가 내고. 아니 할부금 엄마가 내고. 그럼 닌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뭔데? 빕스 사드렸습니다. 빕스? 이런 소식도 이런 판뉴스에서 전하나요? 이런 거짓말 아닌가요? 거의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 오히려 상태가 왜 이래 이거. 한 명은 냉동피자 먹는다고 한 명은 유사한 얘기하고. 아니 난 벤츠를 사들었다고 얘기를 안 나 나중에라도 부모님한테 뭐 벤츠를 한 대 뽑아드릴 생각 있으십니까? 아 당연하죠. 이야 된다면이야 뭐 나중에 아빠가 또 제네시스를 보고 싶다는 말을 나중에 G90 정도는 이야 아 짱배 효자다. 저 G90이면 거의 한 1억 하지 않나? 완전 가이드급이지. 정말 희한한 거는 이모랑 할머니한테는 네. 내가 사줬다는 거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아 또 아, 자랑이잖아. 자랑.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그냥 짱배야 차 사주면 안 되겠니 이런. 그래 할부금을 네가 미리 선입금하기를 약간 바라시는 것 같아. 그랬구나. 아 맞네 맞네. 아, 어머니가 기회를 줬네 니한테. 아, 말씀하신 누가 있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네, 짜오가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냅시다. 갑자기 아들은 벤츠 못 사주지만 모닝 정도는 아니야 그것도 힘들겠다.